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제 3월달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 새로운 학교를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운 학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긴장돼요? 입학식 아직 안 했죠? 내일이 입학식이죠. 입학식 가는 친구들, 그렇지, 고1, 고3은 다, 중1은 다 입학식을 하겠죠? 그래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학교를 간다는 건 더, 우리 특히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더 많이 긴장이 될 거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고등학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중간고사 봤잖아. 중간고사 보잖아요. 와, 중간고사를 보고 충격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했나? 그래가지고 막첫 성적표를 받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완전히 중학교랑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많이 긴장도 될 거고 하지만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어떤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의 길이죠. 또 그런 가운데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한 주간을 보내는지 우리 깊게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건강함도 또새 학기와 새 학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 감사하기도 합시다. 또 그러는 중에도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또 욕심이나 하나님 것은 나중이고 내게 지금 급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뒤로 미루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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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여,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산재물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한 주간 방학을 보내면서 한 시간 한 시간 또 기도하러 준비하고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를 준비했던 모든 시간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아버지 준비했사오니 두려운 마음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갖고 또 기대감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준비들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의 영혼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직함이요, 겸손함이요, 사랑함이요, 정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말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아버지께 주시는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셔서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방학 기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개학을 하고 입학식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또 심지어 새로운 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긴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혹시나 반에 이상한 친구는 없을지, 또 이상한 선생님은 만나지 않을지,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고 티내는 것이 힘들진 않을지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성적이 나올지도 두렵기도 합니다. 아버지, 모든 마음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오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담대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소망이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 우리 성경을 피겠습니다. 성경을 다 필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서 경의 이른바에서 경은 구약성경을 이야기해요. 아직 그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이른바란 말이에요.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 같이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말씀 큐티, 말씀 묵상하는 것에서 배우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큐티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몰라요?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길 좋아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게 진짜 지긋지긋하다고 하신다. 제발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라. 아예 이제 반응 안 하기로 작정했어? 갑자기 다음 내일이 계약이라고 니네들 이렇게 완전히 모른 채 하기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신다. 자신감이 없구나. 야, 이럴 때는 좀 뻔뻔해져야 되는 거야.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네, 아유, 그나마 양심이 있어가 여러분들이 아유, 나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배도 대강 드리고 뭐 날 좋아하시겠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고 이걸 안 드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 그게 진짜 안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좀 뻔뻔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려면 조금 뻔뻔해져야 돼. 하나님이
야, 나도 그런 모습 진짜 싫다 하는데도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면서 좀 앵겨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랑 너무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다만 여러분들도 원해야 되는 짝사랑도 좋은 사랑이지만 진짜 멋진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나? 이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배우는 이유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거 맞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여러분, 목사님한테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그럼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거예요. 네, 들어요. 어떤 목소리예요? 베이스예요? 테너예요? 소프라노예요? 뭐예요? 때로는 베이스고, 때로는 소프라노고, 때로는 엘토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요? 기용아 하면서 나타나시느냐? 그거 아니에요. 뭘로? 이미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곧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묵상한다면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친구들이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야,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 목소리 들어봤냐?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해서 나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그러면 그때 자신 있게 성경을 쫙 펼쳐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공상과학 영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자극받았거든, 지난주에. 여기 친구가 목사님이 가끔씩 이야기하는 친구예요. 오른쪽은 누구예요? 탐 크루즈. 이쪽은 목사님 친구. 저쪽,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은 탐 크루즈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 좋아. 아주 솔직해. 반응이 아주 솔직해. 오른쪽 목사님 친한 친구예요. 왜 친한 친구냐? 목사님이 몇년 전,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강원도 그 해변가를 쫙 따라서 자전거를 탈 때예요. 같이 가서. 이 친구는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그러면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알아서 갈게. 그래요. 이 친구도 목사님이에요. 알아서 갈게. 저기 부평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는 와요. 이유도 묻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가장 슬플 때, 가장 힘들 때, 기쁠 때 항상 같이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목사님의 목소리 상태만 들으면 이게 기뻐서 부르는 건지 아니면 고민되고 힘들어서 부르는 건지를 알아요. 굳이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도, 아, 교회가 지금 나를 찾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달려와요. 너무 고마워요. 만약에 이 친구가, 야, 우리는 친한 친구야. 말로만, 친한 친구야, 친한 친구야. 그런데 내가 전화해서, 계승인데 이름이, 계승아, 오늘 점심 먹을래? 그랬더니, 야, 나 진짜 바쁘다. 너는 맨날 바쁠 때만 전화하냐? 그리고 끊는다면 한두 번 정도는. 그런데 만나려고 할 때마다 내가 힘들 때 전화를 하는데 매번 이유로 야, 내가 좀 바빠. 그래도 우리 친한 거 알지? 여러분들도 다 알겠죠? 그건 말로만 해서는
아무리 100번 친하다 그래도 친한 게 아니죠. 오히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와줄 수 있어? 그럴 때 아무 이유 달지 않고 와주는 친구.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습니까? 목사님 이 친구가 그래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는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에 그냥 막 성경 66권을 기록해 놓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해 우리가 지어야 될 심판, 죽음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로 뭐를?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 꼭 보여줘야만 해요. 그 말로만 해야 돼. 뭐 마음이 다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한번. 그 말이면 그 마음으로 다 통하세요 사랑을? 안 통하더라고요. 가끔씩 보여줘야 돼요. 생일날이든 뭐 결혼기념일이든 뭐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찐친이라고 하면서 말로만 찐친이라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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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랑만 받으려 그래요? 진짜 멋진 사랑은 뭐하는 사랑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도 보여야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 오니까 그 주간 동안에 십자가 모형을 주고 막 자고 뭐 억지로 가시관 만들어서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막 피 흘리고 막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줄 사랑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신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뭘 통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만날래? 매일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만날래? 와줄 수 있어? 그래, 갈게.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야, 만나자! 라고 하면 아우, 나 지금 시험 때거든요. 아,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요. 학원에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한 번, 두 번 빼다가 결국은 성경은 책꽂이에 꽂혀서 빳빳한 성경이 한 장 한 장이 한 번도 들추지 않아서 너무 빳빳해가지고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교구를 할 때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성경책은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해서 절대로 두지 말아야 될 곳 첫 번째, 책꽂이. 성경책은 책꽂이에 두면 안 돼요. 왜? 거기서 벗어날 리가 없어. 계속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성경책은 방바닥 한가운데 던져 주십시오. 그랬어요. 펼쳐서. 왜?
아, 그나마 청소할 때라도 이렇게 들면서라도 보게. 여러분, 성경책은 책꽂이에 꽂혀지면 절대로 안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들고 와. 특별히 주일 가방이랑, 주일날 오는 가방이랑 학교 가방이랑 따로 있는 친구들, 주일날 가방에 넣어놓으면 그것도 이제 또 끝장나. 왜? 일주일 내내 그 가방은 안 열거든. 그러면 이제 그 가방 속에 성경책은 꽂혀있고, 계속 먼지, 이 가방이 어두운 그늘에 숨겨져 있는 거지. 성경책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 가방에 넣고 왔었더라도 반드시 꺼내서 여러분들 책상 위에 펼쳐놓으세요. 책 꽂지 말고, 책상 위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나자라고 얘기하시면 만나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성경책을 펼치고 하나님과 만나러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속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하고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혼 없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큐티를 배우면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흔히 많이 고민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빨리, 빨리 고기 뜨거뜨겨. 믿음으로 받아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미냐면, 너 착한 일몇개 했어? 100번? 통과! 착한 일몇번 했어? 99번? 안 돼, 탈락! 넌 지옥! 이게 행위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행위로 구원받기 위한 조건들, 의롭다 여기는 조건들이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에 가장 쉽게 어기는 게뭐 있어요,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는 안 했지, 아직. 아, 그치?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조금 찔리는 사람들이 있나? 엄마 주머니에서 슬쩍. 목사님은 예전에 했었어요. 회개했지만 어머니가 일 나가시기 전에 오락실 가려고 50원 어머니 주머니에서 맨날 이렇게 슬쩍. 그래도 좀.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건 한적 없어요라고 할수 없는 죄가 있죠. 뭐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안 어겨본 사람? 난 그거 한 번도 어겨본 적 없어요. 난 지금껏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한적 없네. 없지? 그거. 그걸로 만약에 이 십계명을 그대로 들이민다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셔서 내가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물론 그 믿는다라는 말을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은 진짜야 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아야 돼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주여 주여 외쳤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딱 갔더니 나는 너가 나를 구원자로 믿는 걸못 봤어. 나는 그게 안 보여 너한테.
그러면 끝이야. 참 두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이 맞아. 그래. 너 믿음 진짜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돼요.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여기지는 마요. 왜? 여기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확증해도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까 억지로든 뭐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바깥에 나가봐요. 여기 로데오 거리만 가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수태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래,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이 분명한 믿음이 확증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확증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 나 너 찐친 맞아. 100번을 이야기해도 내가 정말 필요로 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친구가 나에게 달려와 주지 않으면 그안 보이는 그 믿음을, 그안 보이는 그 우정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구원은 믿음이지만 또 반대로 뒷면에는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는 법이에요. 물론 믿음 없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흔히들 뭐 어떤 민족 사람들을 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바깥으로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뒤돌아서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진심이 없으나 행위로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믿음 없는데 행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행동은 꼭 말로 해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믿음 없이 행위만 하는 사람은 가식이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없는데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우리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또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해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할 때에 우리가 오늘 배우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큐티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해요. 그렇죠? 기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아, 그래, 뭐 지금 배울 때니까. 예. 자,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요.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몇 번 정도 읽어요? 못해도 세 번? 못해도야? 못해도 세 번이에요. 근데 그 세 번을 읽으면서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그랬죠. 뭐하고 뭐?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 주님, 그럼 내가 뭐 할까요? 발견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나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네, 이거 오늘 줄 거예요. 새벽나라. 영어로 돼 있는데 못 읽진 않겠지? 새벽나라, 준말로 그냥 새나라고 불러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다 드릴 겁니다. 이거 여러분 좀 부탁할게요. 헌금으로 사는 거예요. 남아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헌금으로 소중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귀찮아. 선생님 보관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 올게요. 나 잊어버려요. 제발 그러지 말고. 또 하나 다 알아. 교회 여기는 방석이 없나? 어디다 탁 숨기고 가는 친구들. 그러지 마. 가지고 다녀요. 버리지 마세요. 약속해 버리지 말자. 버리지 말기. 혹시 여기 성전에서 받고 오늘 놓고 가는 친구들은 내가 이거 과학수사대에다 갖다 주고 지문 검색할 거야. 여기에 보면 혹시 받은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겠구나. 금요일 말씀이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1일 어저께 금요일 날 말씀이 있어요. 금요일 날 말씀이 뭐냐면 시편 42편이에요. 이거 있는 친구들은 16페이지 펴고 이거 없는 친구들은 시편 42편 펴보세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쉬는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이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시편 42편 지금 보면 지금 요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 막 기쁜 일이 막 넘치는 사람일까요? 힘이 드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힘든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놀려요. 야, 너 하나님 어딨냐? 아유, 너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너 맨날 아프냐? 골골대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시편 기자가 맞아. 나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다른 친구들은 길거리 갈 때 나는 찬양하며 노래하며 막 다녔었는데 근데 난 지금 아파. 친구들이 나를 놀려. 어떡하지? 되게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5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5절.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여라. 내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 친구가 풀이 죽어 있는 자기를 바라보며
옛날 일을 생각하니까 그래,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나 힘 주세요. 나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실 거니 친구들이 아무리 놀려도 상관없어요. 난 다시 일어날 거예요. 힘내야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보이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내 힘들 때 나를 아신다. 내 힘듦을 아시는 하나님. 이걸 발견했어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힘들 때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천사항, 적용사항이 나왔어요. 요즘 목사님이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 이 지역 둥지 세우면서 막 고민했어요. 때로는 막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될까? 우리 친구들이 막 헷갈려하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막 반 받고 막 그런다고, 아유, 나 예배 안 나와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막 고민도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첫 모임을 가졌지만 어떡하지? 아이들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혼자 있으면 막 고민도 되고 막. 네, 목사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라시나 오늘 이러잖아요. 여기도 나오죠.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목사님 이 말씀이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홍아, 너 왜 이렇게 풀 죽어 있어?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너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기용아, 너 고민하기 전에 나한테 기도해. 너 고민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나한테 기도해.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래, 기도하면 다시 내 몸에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올 거야. 이날 목사님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단을 이렇게 내렸어요. 내가 오늘 금요철야 때, 이 금요일날 말씀이에요. 금요철야 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던 것들을 기도해서 아뢰야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내가 행동할 것을 결정했어요. 뭐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리고 목사님은 금요일날 저녁 때 그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난주에 둥지 모임을 가졌지만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기독 동아리 세우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불안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목사님의 두려운 마음, 왜 너 근심하니? 왜 걱정하니? 성경 그대로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목사님이 그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지금 가는 길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고 여러분들 또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더 확신이 들었어요.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저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지시고 만지시고 대답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행동하니 변화되는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내 환경들. 이번에도 여러분 이렇게 지역 둥지를 만들고 기독교 동아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정말 정말 신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다섯 가지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내 생활에 적용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생활, 남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세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좋은 믿음 가질게요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오늘 할 수 있는 걸로 말씀을 적용하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거예요. 네 번째는 검증 가능한 것으로. 만약에 목사님이 금요일 날 아침에 시편 42편을 묵상했는데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했으면 언제? 뭐 10년 뒤에 기도해도 기도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오늘 저녁 금요 철야 때 기도해야지 라고 이렇게 적용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했으면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과 교회의 뜻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한 것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친구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에 따라 무리를 걷는 그 사건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저도 오늘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한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한강에 가가지고 주님 오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무리를 걷겠다고 슉. 미안한데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바로 빠지죠. 네, 진짜요? 바로 빠져요. 말씀과 교회 어긋나지 아니하는 적용이 돼야 돼요.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해본 사람들이 꽤 있대. 다섯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올 때 다섯 가지. 첫째, 내 생활에 적용하기.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세 번째는 오늘 할 수 있는 실천사항으로. 네 번째는 검증.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걸로. 다섯 번째는 말씀과 교회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큐티는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또 해야만 하는 숙제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티내지 말고 조용히 지내자는 유혹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고 또는 내 말이 거칠고 욕이 줄어들고 거짓말도 줄고 이러한 것들이 싫으니까 아이 그냥 하던 대로 생활해 라는 유혹도 있을 거고 또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아이 다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그런 유혹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건 제일 행복해지는 제일 좋은 길이에요. 진짜 달고 진짜 맛있고 진짜 신나요. 여러분들 모두가 큐티에 정말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제가 말씀 묵상할게요. 큐티 생활할게요. 이 결단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하나님 학교에 큐티 책을 들고 가고 때로는 집에서 큐티 책을 펼치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을게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게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입술로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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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신 아버지
지나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루에 30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으며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삶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행동하는 것이 변화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 조금씩 조금씩 더 예수님 닮아져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하며 기도한 것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이제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만나면 그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학교 가는 것이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 기적을 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불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오늘은 성찬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한 번 더 우리 1, 2분간만 짧게 기도할 때 혹시라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거짓말한 죄, 부모에게 순종치 못한 죄, 욕심을 부렸던 죄, 친구에게 욕했던 죄, 믿음이 없었던 죄,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한 몸으로 주님의 살과 피 이 성찬의 예식을 대하기를 원하시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성찬의 예식을 대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소서.
시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신 포도주와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신하여 기념하여 우리가 먹은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흘리신 것입니다. 찢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어 죄악과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욕하는 것과 욕심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들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생활하기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하였사오니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학기가 개학되어집니다. 또 친했던 친구를 다시 만나기도 할 겁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할 겁니다. 그 친구 중에는 하나님의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고 또 그러한 말을 하게 만들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선으로 너희는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티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에게 서로 좌우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모여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엄기홍 목사님이 설교해주신 매일 말씀을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내용 잊지 않고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학교를 갑니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 준비해 왔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학교와 반,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과 학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새벽나라 큐티 책을 주일 예배 때 꼭 가지고 오세요. 분기별 시상도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그날의 큐티를 꼭 하세요. 교회나 집에 책꽂이에 두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세요. 생명 유지 장치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3월 9일은 온세토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선은 오늘 큐티 책 남은 건 오늘 아이들 주시고요. 남은 거는 제적 이렇게 뒤로 다 가져다 주세요. 오늘 안 왔으니까 미리 챙겨 놓는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오는 아이들 먼저 주시고 남은 건 그냥 다 모아주세요. 반답변수의 뒤로 또 오는 아이들 줘야 되니까 안 왔다고 우리 반 아이들 인원수에 맞춰서 다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아이들 온 아이들은 학생들은 주시고 나머지는 다 반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오늘 세나 받으면 주일 앞으로 주보가 조금 바뀌는데 말씀 기록하는 것 주보 시상을 이제는 세나책으로 할 겁니다. 세나책에 보면 주일 말씀 기록하는 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록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박 목사님도 일주일 큐티 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목사님도 큐티 한 걸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주일날 말씀 나눌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선생님들도 지금 다 그 세나 큐티책으로 큐티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큐티책에 설교 기록하는 난도 거기 있고요. 여러분들 큐티책을 그래서 매일 가져오시고 앞으로 분기별로 했던 우리 주보 시상은 그 큐티책에 기록해놓은 것, 여러분들이 큐티한 것,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시상을 할 겁니다. 주보에다가 이제는 기록 안 하고 큐티책에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새로 온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신예윤 친구. 어디 계세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신가요? 어? 아, 저기 있네요. 중간. 어디 한번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자, 우리 중동부 친구들 다 일어나서 귀인이 오셨습니다. 환영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 손 안 떠, 손 내려도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미 친구가 낯설고 힘들겠지만 원래 새로 태어난 아기는 다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미 친구를 위해서 우리 신명여고 다니는 친구입니다. 신명여고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신명여고? 네, 저기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은 친구는 목사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제가 할 때 같이 따라해 주시고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함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구를 따라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예윤 친구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에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와서 같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2024년도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십일조 감사 예물,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예물들, 또 소원하는 예물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쓰는 지혜로운 하나님 청지기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일 기약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좋은 친구들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둥지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가져주신데 아마 약간 자리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잘 따라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